에이, 이거 어떻게 이게. 에이, 퀸이 여왕개미인데 110마리가 있다고? 말이 안 되는데.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여기 올라가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걸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. 가서 진짜 여왕개미가 110마리씩이나 있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와, 우와, 뭐야? 여기 사육장 이거 다 애직 그 개미예요? 네,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거예요? 요거예요? 네네 여기가 그때 그 글에 올려놨던 거, 그 네네네 110마리 여왕 퀸 맞나요? 네, 대충 110마리 사실 정도예요. 세기가 힘들 것 같은데. 열심히 샜어요. 와, 진짜 많다.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은 이 하얀 것들이 바닥에 있는 게뭐 흙이 아니라 알이랑 애벌레네요, 애벌레. 와, 지금 위에 이렇게 좀 개미들이랑 막 몰려 있어가지고, 와, 이 친구들이 애지개미라는 친구들입니다. 지금 여기 안에 여왕개미가 110마리 정도 들어있다는데, 오, 이거 보이시나요? 이게? 배가 좀 까만 친구들 있죠? 이 친구들이 여왕개미인데, 와, 진짜 많다. 여러분들, 이거 진짜 거짓말이다. 진짜였네요. 여왕개미가요, 일개미처럼 많아요. 여기 보시면, 여기에도 지금 3마리, 4마리, 5마리, 6마리, 7마리, 8마리, 9마리, 10마리. 셀 수가 없는데, 여기만 해도 제 생각에 애지개미, 일개미까지 하고, 알이랑 하면 진짜 만 마리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. 그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얘네들이 집개미예요. 이 친구들이. 애집개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여러분들 그집 보시면은 우리 집 개미 나오는데 하시는 분들 집개미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애집개미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그 아시죠? 해충 전문 거기 없애는 그 업체에서는 해충으로 분류를 합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해충인데 와 이게 뚫고 들어가는 거 봐. 와 소름이다. 미세한 틈이거든요, 여러분들. 네. 이게 회사원이시라면서요. 아, 네네. 근데 그 애집개미를 굳이 이렇게 이한 종류만 기르시는 이유가 있나요? 걔 다른 개미 하나도 없잖아요. 처음에 다른 개미도 키우고 싶었는데, 네네네. 수가 너무 많아져서, 지금 애지개미만으로도 벅차서 지금 못 키우고 있어요. 아, 네. 애집개미가 이렇게 많으니까. 너무 많아서, 네. 네. 원래 있던 개미도 다 방생해주고. 여기는 대략적으로 여왕개미 몇 마리 정도 있을까요? 그 110마리가 아니네요. 그 인터넷에 올린 거 그냥 일부분이네요. 그렇죠. 아마 지금 네.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들고 팔아도 한 110마리는 넘으니까. 그래서 제가 110이라고 한 거예요. 오픈 여기도 되네. 뭐야 이거? 와, 와, 저 등, 엉덩이 검은 거 여왕개미들. 근데 이게 애지개미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? 왜 얘네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으셨어요? 아니요. 맨 네. 처음에는 이제 분양을 받았을 때 제가 20몇 복으로 받았는데, 그래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네. 부채가 그냥 뭐 죽을 때까지 한번 키워보자 했는데, 다행히 뭐 생식을 많이 낳아줬어요. 그때 이렇게 벽에 엄청 꽉 생식개미 알로 나오더라고요. 아, 엄청 큰 알이 생식개미 알이잖아요. 네, 여왕개미랑 비슷한 크기의 알인데 그게 엄청 많아서, 일개미 알이랑 비슷할 정도로 많아서 헷갈렸긴 했는데,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걔네들이 나오고 하니까, 맨 처음엔 이거 두 개만 쓰고 있었는데 이걸로 부족해서 이거 사고, 이걸로도 부족해서 밑에 거 하고. 아, 네네 오, 오! 그렇게 된 거예요. 약간 저랑 비슷하시네요. 저는 불개미로. 이걸로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연장을 하고 여기서 또 여기 보시면은 와, 얘네 불개미보다 호수 잘 타네요. 오, 불개미는 약간 이렇게 수직으로 해놓으면 미끄러지는데 여기 보시면 애지개미 군단 친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와, 야, 여러분들 이겨 보이시나요? 여기만 해도 여왕개미 한 30마리 되겠다. 와, 대박이다. 먹탐장으로 쓰라고 놔뒀는데 그 밑에가 굴채가 돼가지고. 지금 여기 집 안에 생명체가 굉장히 많은데요.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진짜 제 생각에 이거는 한 10만 마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군체를 키우고 계시고 이 정도 양이면은 한국 최고 아닐까요? 이 정도 양이면? 와,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두고 키우면 진짜 볼만하겠어요. 친구들이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환경만 잘 갖춰지면 근친이라고 하죠. 자기 친구들이
다른 유전자를 가진 친구들이랑 이제 따로 뭐 짝짓기나 교미 이런 거 없이 자기들끼리 계속 번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처음에 20마리로 시작했다가 이제 여왕개미가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. 그 이분께서는 애식개미를 이제 딱 20마리로 거의 20마리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수백 마리, 그 다음에 수만 마리의 이제 대군을 키우고 있는 셈인데, 이 친구도 애식개미인데, 이제 탈출하면은 집 어디선가 이제 번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친구들이어서, 보시면 플로우는 이렇게 한 겹 두 겹도 아니고, 그냥 한 5에서 7cm는 지금 깔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, 이렇게 해도 애들이 탈출을 한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그냥 막상 키운다고 했다가는 나중에 집에 개미집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야 될 거예요. 아마 어쨌거나 먹이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왼쪽에는 이제 토마토고 오른쪽은 포도인데 안 보이죠? 근데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뭐 빠져 죽을 수가 있어서 조금만 넣어야 되거든요. 근데 얘네가 먹으면 엉덩이 색깔이 변해요. 아, 줬어요. 제가 편의점 가서 사온 건데 잘 먹을 겁니다. 지금 색깔별로 사왔는데 이거 뭐 1년 먹고도 남겠죠? 제가 넣은 이제 먹고 있는데 야 이렇게 조금 넣었는데도 빠지네요. 지금 보면 배가 통통해져서 나가는데 사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를 조금 예상을 했는데 얘네 안 됩니다. 배가 좀 커진다고 해서 뭐 찍히지도 않고요. 아무튼 그래요. 개미들은 먹으면은 투명하게 몸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. 와 이제 이름을 주신다고 합니다. 거의 공룡 주는 거겠네요 얘네들한테는. 네, 큰 애들을 다 그거 주면은 여왕개미 산란한 만개 하겠어요. 와 뭐 살아있는 채로 주시기도 해요? 지금은 살아있는 채로만 줘요. 굳이 안 잘라서 줘도 애들이 잘 먹어서. 아 그냥 한번 이제 그 네. 못 움직이게 한번 찍어주고 그냥 냅두면은 알아서 잘 먹더라고요. 지금 개미 친구들이 지금 물어뜯겠다고 좀 달려드는 친구들이 몇 마리가 있긴 한데 사실 뭐 약간 아무렇지도 않은 타격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선 이 상태로 한번 기다려 볼게요. 자 지금 미럼 사냥하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보자면 지금 여왕개미 엄청 많이 몰려있죠? 애벌레들로 바닥이 깔려있고요.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알들 엄청 모여있는데 그 주위에 여왕개미들 많이 보이시죠? 이 친구들이 이렇게 번식량이 좋은 거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이렇게 여왕개미가 많은 것도 있지만 번식력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명이 짧아요. 여왕개미가 약 1년 정도, 길면 1년이고 짧으면 뭐 4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번식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.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생식개미를 뽑아내서 서로 교미를 하고 서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는 약간 근친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. 이 꼬리 흔드는 행이 뭐지? 이 꼬리 흔드는 거 뭐예요? 저게 네. 저도 찾아봤는데 그 영양분 교환할 때 꼬리 흔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보통 이거 번식할 때 언제쯤에 많이 하던가요? 그러니까 제가 받고서 언제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7월 달에 생식개미가 나왔고요 처음으로.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탈시를 했어요. 탈시? 네. 아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산란을 해서 지금 네 이렇게 됐어요. 와 대박이다. 그러니까 1년치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? 반년이 안 되죠. 20마리에서? 네. 그럼 뭐예요? 이거 바퀴벌레랑 개미 이런... 네. 아 잡는 거구나. 네네네. 아 여러분들 가끔 탈출하면 뭐 이런 거 뭐 아이템 이런 거 쓰시면 좋긴 하겠네요. 자 사냥했니 얘들아? 얘들아 그 많은 건 이해하겠는데 그 근데 불개미 형님 한 마리 오면은 난리 나겠구만. 야 근데 왜요? 그래도 호전적인데요 굉장히? 멀리 온 보람이 있구만. 그 여러분들 그 재밌고 신기하고 뭐 간지럽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사냥하는 거 제가 365일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잘라주셨는데요. 이 친구들은 이렇게 미럼 몇 마리만 줘도 진짜 번식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. 못 참겠어요. 저 이거 입양 좀 해도 되나요? 네 필요하시면 네. 네 제가 해드릴 수 있죠. 아 이거 지금 입양을 하고 있어요. 아 그쵸 네네. 제가 그 글을 보고 온 거라서. 아 그래요? 여러분들 만약 관심 있으시면 그 아래 링크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가입하시고 한번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 이거 너무 진짜 실제로 봐야 돼요. 이게 사이클 너무 빠르거든요.
그리고 되게 매력적입니다. 오, 많은데? 왜요? 알, 알 봐봐요, 알. 생각보다 많다.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는데? 어, 됐다. 그러니 이 정도면 10봉 넘어요. 잠깐만요. 1, 2, 3, 4. 와, 진짜 10봉 되겠다. 여러분들, 제가 우선 데려가는데요. 제가 뭐 불개미에 이어서 겨울에도 번식이 잘 되는 친구들이니까 동변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. 집게미여서 제가 쭉쭉쭉쭉쭉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